말이야? 본적이 또 한가야? 아유, 제대로 알아봤어? 어. 어. 아유. 알았어. 안 돼, 준아 이놈의 자식이가. 뭐?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금쪽이 돼? 이놈의 자식이 누구 쪽방을 차려올 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하의 10시 데이트. 오늘도 10시에 여러분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 아, 오늘은 좀 넌 마저 오늘 죽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은 언제 어디서 찾아오는 것일까요? 지금 찾아간다 이 자식아. 자 그럼 오늘의 첫 곡 신성우의 서시 들려드리... 아버지. 너 인마 지금 저 봉은지기 어떻게 할 거야? 또 한가 쳤다잖아 또! 지금 저를 얼마나 날린 줄 알아? 왜? 자식이 허락한 주식 공부를 안 하고 언제까지 이거부터 탱자탱자 놀 거야? 울증 고쳐서는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또 그러세요. 또 언젠 또 하라매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 애미가 하라고 그랬지? 당장 만둬! 이게 담보야 이게 담보! 윤정아, 나 나가. 데이트 잘해. 너도 어디 가니? 어? 약속이 있어서. 엄청 못 냈는데 혹시 데이트? 그게 저...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이따 보자. 안녕. 여보세요? 예, 지금 나가려고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네가 좋아하는 코미디 프라한다 빨리 나. 안 돼요. 방송 준비해야 돼요. 방송? 야, 아버지가 방송 그만두라며. 아이,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마지막 방송은 해야죠. 그동안 제 방송 들어줬던 사람들과 약속인데. 응? 아버님, 빨리 준비하세요. 세미나 늦었어요. 아니, 진료실 아직 남았잖아. 대기 환자까지 진료 다 끝났어요. 좀 일찍 닦고 나가요. 조금 있으면 차 많이 막힐 거예요. 그래? 예약 환자 없어? 네, 준비하시고 바로 나오세요. 그래. 오늘도 이순재 한방병원을 찾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6시의 데이트 이준아입니다.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제가 힘들 때 시작한 방송이었는데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이 방송 덕분에 저는 제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란 마음의 고통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병원을 찾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저처럼 마음이나 몸의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겠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는 각자 자기 몫의 고통을 안고 살죠. 저는 실직이라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뭐죠? 여러분들은 각자 지금 어떤 고통을 안고 사시든 그 고통 모두가 너무 무겁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이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자신 앞에 고통을 향해 한방 날리죠. 거침없이 하이킥!